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첩의 스케첩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레이즈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레이즈 아이콘이 이쪽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우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레이즈 툴은 삭제하는 도구입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이쪽에 선을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레이즈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면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폐곡선을 이루는 선을 지워버리면 면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지 말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움직여 보시면 자, 여러 객체들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이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으시면 선택되어 있던 그 선들이 한꺼번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레이저 툴이 이렇게 삭제를 하는 도구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곤 툴로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레이저 툴을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삭제가 되죠. 그런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숨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택적으로 선을 숨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선을 다시 보이게 하시려면 에디트에서 어나이드에서 오를 누르시면 숨겨진 객체들을 다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거나 드래그를 하시면 해당 면들의 스무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이 진 상태가 아니라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스무스를 줘서 면 자체가 꺾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드럽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아래쪽에 스테이터스 바에 보시면 쉬프트 하이드, 컨트롤은 소프트 앤 스무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시면 되고요. 스무스가 되어 있는 거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스테이터스 바에 나와 있진 않지만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선이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곳을 드래그 하시면 원 상태로 복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레이즈 툴은 삭제, 그 다음에 하이드, 소프트 앤 스무스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